단 2개월 만에 10kg을 감량했던 그 비결 바로 준비해 봤는데요. 이 앞에 있습니다. 네. 아~ 자, 아침 점심에 써 있죠. 궁금해요. 궁금하시죠? 아침, 자, 아침 식단 공개합니다. 2개월 만에 10kg을 감량했다. 아침 식단의 정체는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 예. 어? 어, 이게 뭐예요? 여기 달걀. 달걀이랑 주스. 계란이 있습니다. 주스? 예. 그냥 삶는 게 아니고. 예. 저는 이 주스하고 이 계란 하나 먹고 아침 끝나요? 그리고 아침 먹어요. 아, 이거만 드신다고요? 이 계란 하나를 주스 한 컵 먹고 운동을 나갑니다. 예. 아버님 원래 음식 많이 드셨잖아요. 예. 근데 이렇게 아침을 너무 간단하게 드시고 배가 안 고프세요? 갔다 오면 편해지면 계란 하나 더 먹어요. 아. 그것까지 허용을 하거든요. 아, 코치님께서. 계란 하나 더 먹고 늦은 점심을 먹고 4시, 3시에 먹습니다. 4시, 3시에 늦은 점심? 예. 오. 근데 저녁을 안 먹죠. 아, 저녁을 또 안 먹어요? 아버님 세대는 밥을 안 주면 짜증을 내거든요. 어, 근데. 막 짜증도 화도 근데 나고. 점심은요, 맛있게 내가요, 아주 잘 해드립니다. 아. 아주 막 점심은 막 생선도 굽고. 그하게. 예, 된장도 바글바글 찢고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, 막 점심은 최고 아주 잘 대접하면 됩니다. 아. 그래요. 그러면은 한번 이 아침 비법을 저희가 시식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점심을 공개할까요? 네, 뭐 이게 지금. 이게 지금 달걀. 네. 어머. 훈제 같기도 하고, 그죠? 아니, 근데 달걀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? 달걀이 맛이 달걀이 여기 막 다 핏줄에 섰어요 지금 보니까 어디 가면 많이 먹던 그 맛인데 훈제인데 훈제 향이 있는데 일반 계란이 아닌데 간도 돼 있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달걀 와 이거 근데 맛이 훈제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삶으신 거예요? 제가요 그냥 먹으니까 좀 계란의 특이한 냄새나 싫더라고 아, 그쵸, 맞아 그쵸. 근데 싫은데 양파 껍데기가 그거 뭐 건강에 좋다 하고 네. 또 가만히 또 뽕잎도 집에 좀 있었어요. 뭐 뽕이 물이 별로 없잖아요. 그 뽕도 깔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압력솥에 양파 껍질, 뽕잎, 녹차를 한 줌씩 깔아준 뒤 달걀을 넣어주세요. 물 3컵 붓고 소금 약간 붓고 식초 약간 넣고 그러고 이제 이걸 벨 돌려가기 시작했는데 40분이요 약하게. 아. 뇌졸중 완화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뽕잎란 완성. 와, 뽕잎, 양파 껍질, 녹차 넣어서 압력솥 찌는 게 뇌 건강에 도움 될까요, 선생님? 네, 이 양파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리세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양파 알맹이보다 겉으로 갈수록 이 껍질에 최대 60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. 퀘리세틴은 이 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또 혈관의 손상을 막아주니까 그래서 어머님처럼 조리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이 녹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. 우리 몸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리 몸의 뇌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한 이 뇌혈관 장벽이 있어서 이 혈액에 있는 성분이 뇌로는 웬만하면 통과를 못합니다. 그런데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거의 유일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것 중에는 녹차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녹차를 마시게 되면은 뇌졸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뽕잎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자, 뽕잎 하면 보통 무의 먹이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실제로 뽕잎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효 성분들이 들어있어서요. 자,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압 강하에 도움을 주는 루틴 성분도 있고요. 또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바 성분. 여기에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DNA 성분까지 중풍을 예방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진짜 정확하게 맥을 딱 짚으셨네. 그러니까.